안녕하세요. ENTD 코리아 대표 반승철입니다. 저희는 보쉬 전기 산악자전거를 수입하고 있고요. ENTD 중에서 국내 유일하게 보쉬 모터, 보쉬 배터리, 충전기를 인증받은 회사입니다. 보쉬 제품을 인증받기까지 1년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보쉬 제품 같은 경우는 페달을 밟는 힘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실시간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처음 탔을 때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보쉬 모터하고 배터리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언덕 올라가다 보면 힘이 떨어지는 게 보통인데, 보쉬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이 똑같아서 무릎에 무리 없이 적절히 운동이 잘 되고요. 제가 다른 모델 충분히 많이 타봤지만, 보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쉬 제품에만 있는 ENTD 전용 모드가 있습니다. 이건 가장 낮은 모드부터 가장 높은 모드까지 알아서 지원해주는 자동차로 치면 오토매틱 미션과 비슷하고요. 실제로 산악에서 주행하다 보면 가장 낮은 모드에 놓으면 힘이 모자르거나 가장 높은 모드에 놓으면 힘이 남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걸 ENTD 전용 모드는 이걸 알아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재밌는 라이딩에만 집중하면 되고요. ENTB 전용 모드는 이 힘을 적절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모터의 부하도 적고 배터리 효율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뒤에 보이는 보쉬 모터의 체인링을 보면 체인링이 작습니다. 크랭크가 한 바퀴 돌때 안에서 두 바퀴 반을 돌고요. 그리고 모터가 달린 위치를 보면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 비비고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페달링을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이 18년 보쉬 모델부터는 배터리가 요 다운튜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배터리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위쪽의 공간이 남게 되고요. 저 공간은 레일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기에는 물통 게이지를 달거나 자물쇠를 달거나 아니면 조그만 가방을 달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잘수 있게 하이마이크에서 생산해서 제공을 하고요. 이전에 쓰던 ENTB들은 배터리가 튀어나와서 물을 꼭 배낭에 넣어야 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물통 게이지를 달아서 물을 편하게 꺼내 먹으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ENTB 코리아는 판매보다 AS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 무료 교육, 그리고 코스 안내, 라이딩 안내 또 같이 해드리니까 입문하시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요. 부천에 있는 직영 매장에 오시면 시승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타보시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전 9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고요. 토요일, 공휴일 다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일요일은 저희도 자전거 타야 돼서 일요일만 쉽니다. 이 전기 자전거에 대한 편견을 깨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